엄마가 지금 4년 전부터 엄마가 내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응? 갈등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제 엄마가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접어버릴까, 마음 편하게 살까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사주에는 아직까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주가 들어오지를 않고 시기가 앞으로 더 2년을 더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엄마가 지금 가게를 정리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 근데 아직 나한테는 정리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정리가 들어오지를 않고 엄마의 걱정은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예를 하자면, 원 플러스 원이고 그냥 표현을 하자면, 정말 근심 걱정은 자식이래요. 자식이래요. 이거는 엄마가 더불어서 그냥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이고, 아직까지는 내후년까지 더 일을 하시는 걸로 들어와.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내 마음 편하게 하시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큰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평수를 조금 축소시켜서 조그만 곳으로 가서 그냥 아담하게 하시는 걸로 나는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바꿨어요. 이걸 제가 하고. 조그맣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조그맣게 평수가 작은 걸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옮겨지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괜찮고, 그게 언제? 언제? 그게 나는, 올보다는 내년이, 내년. 내년은 언제예요? 올해는 여기에서 그냥 뭐 접을까 말까, 뭐 옮길까 말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말로 이렇게 보이고, 엄마가 내년 수전에 올 가을, 찬바람 불면서 그때부터 움직여지는 걸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딸을 보면, 내 자리가 들썩들썩거려요.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 편치가 않고, 어딜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고 맘먹고 있는 거야? 그냥 놀러 가고 싶은 놀러 가고 있는 거 마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점 보고 싶지는 않고, 그 소리는 사신국 쪽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일을,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일을, 뭐, 내가, 종사하는 일을 했으면 좋은데, 내 자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그런 분야에서 확실하게 차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직업이 기복이 심해요. 응? 기복이 심하다는 소리는, 그 소리는 내가, 이 자리가 뚜렷하게 마음을 먹고, 딱 하는 게 아니라, 뭐, 잘 나가다가도, 중간에, 아,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해볼까? 다른 거를 해, 이 마음을 못 잡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훅 들어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심하다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이 사주는 말로 풀어먹고 살아야 돼요. 풀로. 그러면, 뭐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차라리 펜을 붙잡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응? 지금 뭐예요? 카페. 그래, 언니는 구속받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쵸? 왜냐하면 내가 남 밑에서 구속받고
펜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성향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를 더 늘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하나를 더 접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두 개 다 열리면 늘리면 좋고 아니면 이 자리를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변화가 들어와요. 변화가 문서의 변화가 너무나도 확 치고 들어와. 근데 확 치고 들어온다는 소리는 한 자리는 괜찮아요. 한 자리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있는 자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늘리는 거야? 아니면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를 하고 있는데 하나를 늘리려고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썩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언니가 올 수전에 늘리는 걸로 들어와요. 늘리는 걸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뭐 또 하나의 지점을 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다가 하나를 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걸로 들어오고 이 사주에는 금전복이 없는 사주가 아니에요. 어? 정말 내가 버는 만큼의 내 주머니에 돈은 차고 있어야 돼요. 차고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뭐예요? 어? 여기저기 흘러가기 바쁘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이거 말고 언니가 커피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무슨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거나 뭐 그런 것도 연관되어 있어? 왜냐하면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연관된 건 없어요. 그러면 올 수전에 나는 늘려도 된다. 늘려도 돼요. 나는 이거 안 접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플러스로 늘리라고. 늘리려고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마음 먹었는데 찾기가 힘드니까. 찾기가 힘들다고? 좋은 자리 찾기가 힘드니까. 나와요. 좋은 자리 나와요. 아니 지금 본 거 그 가산동에. 지금 본 거 그거는 어떤가? 이건 뭐지? 시원시원하게 말해도 돼. 이름 뭐지? 지역만 말해, 지역만. 사피엔스. 가산동. 구로. 구로? 가산. 올해는 움직이는 해야. 언니가 돼요. 올해는 움직일 수 있어요. 언제쯤? 지금이 6월달이잖아요. 네. 6월이잖아, 음력으로. 8월달이면 언니가 움직여져요. 8월달이면은 거기가 다시 나는 연다에 한 표. 세 군데 봤어? 한 군데만 그건 봤어. 그건 어때요? 응? 가산동. 그것도 봤잖아요. 역삼동. 연창. 하나 봤어. 멀어 갔고. 역삼동. 이응자가 들어가는데. 염창동은 거기는 나는 썰렁하게 보여. 나는 거기는 가산동은 썰렁하고. 가산동도 나쁘지는 않아요. 가산동도 나쁘지는 않는데. 제 뭐라고 그게 이름이 사피엔스.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안 봤어. 어찌 됐든 간에 그때 신림동에 컴포즈 보면은 어때? 신림동에 컴포즈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너는 어때? 나는 왜 거기가 되게 크게 보여요? 어디가? 지금 엄마가 말한 데가 왜 되게 커 보여? 컴포즈? 거기가 아니면... 지역이 큰 거야? 아니면 인구가 뭐 큰 거야? 그럴 수가 없죠. 신림동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 되게 무식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서울에 지금 아예 몰라서 무식하게 보이는데 거기를 보면 뭐가 훅 들어와. 훅 들어온다는 건 인구가 많은 건지 아니면 언니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장소가 거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해전이 다 서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회전이 빨리빨리 되고 언니가 바쁘게끔 보여. 근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언니가
하나를 줄이던 뭐 하나를 늘리던 문서에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니가 늘린다에 한 표고 언니는 여기에서 분명히 접지는 않는다에 한 표예요. 내 말은 언니가 어디 가서 무슨 책상에 앉아서 얌전히 뭐 남 밑에서 월급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야. 왜? 언니 스스로가 숨이 막혀서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업에 재미를 붙였기 때문에 언니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주를 갖고도 있고 내 성향이 이미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 괜찮고 아직 결혼 운은 들어오지는 않았어. 응? 결혼 운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먼저. 앞으로 2년을 더 언니가 맘 먹고 있는 거야? 2년이요? 저는 빨리 하고 싶죠. 빨리 하고 싶어? 왜? 사람도 왜 빨리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못된 거지? 나쁜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결혼의 운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언니가 착한 거 같잖아. 새치때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성격이 되게 이렇게 대놓고 표현할 게 지랄 같아요. 어? 지랄 같아요. 어? 엄마 딸내미 비유 맞출 수 있어? 못 맞춰요. 솔직히 까놓고. 어디서 내 승이야. 어? 안 그래? 정말잖아요. 어?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내가 아닌 거는 아니다. 정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엄마가 다 이렇게 해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만큼 만만한 사람은 없어. 응? 엄마만큼 만만한 사람 없어. 둘이가 만나면요, 둘이가 모여서 대화를 하시다 보면요, 1분 3분 지나면 집안이 시끄러워. 응? 아니면 아니다 김영기다 말하고 그냥 웃고 말. 내 지금 내 점사가 틀려서 지금 비웃고 있는 거야 아니면 맞아서 웃고 있는 거야? 어? 어? 맞았어요. 어. 나 도망가지. 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고집에 엄마는 못 당해요. 한번 내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성향이야. 응? 맞다고. 그러니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성격을 누르고선 가야지만이 언니가 풍파가 없어. 풍파라는 거는 언니가 그래도 금전의 운은 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언니가 언니 비율을 맞추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기가 들어오는 거는 2년 있다가 정말 들어오고 그리고 언니는 집에서 놀고 있는 신랑은 꼴을 못 보고 살아요. 언니 마인드가 다 같이 돈 벌어서 같이 벌자야. 같이 쓰고 같이 먹고. 왜 나 혼자 벌어야 돼야. 응? 그러기 때문에 언니한테 감싸주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나온다. 응? 그리고 이 딸을 끔찍하게 이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응? 끔찍하게 이뻐했던 사람이 누구야? 했던 사람이요? 그럼 지금은 돌아가신 분? 할머니겠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딸이 이렇게 삶이 힘들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응? 힘들게 들어오질 않고 엄마가 많이 딸을 조금 이렇게 받쳐주면서 사셨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운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그랬을 때는 아이가 괜찮아요. 뭐 기복도 심하지는 않아. 이 정도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없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성품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어? 괜찮고 이미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부터 돈은 쥐고 태어났다. 분명히 관리만 잘 하고 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어? 괜찮아. 그 대신에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인맥 관리를 못해요? 네. 응, 인맥 관리를 못했네요. 인맥 관리를 내가 좋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베풀고 또 하나만 말하면 내가 싫은 사람은 너무 그 사람한테 대놓고 티를 내요. 응?
티를 내다 보니까 내 사업에 가는 길에 내가 차질이 너무 많아요. 지장도 많고. 그러니까 기복이 올 수밖에 없어. 내가 힘들 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상황이 오거든. 그런데 그 관리를 언니는 지금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주위에 이 돈을 버리고 있는 격이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거를 조금 언니가 관리를 못했어요. 관리가 아직까지 앞만 보 앞에 것만 요 앞에 것만 보고선 있지 언니가 주위에 이렇게 넓혀서 보는 게 조금 미약하다. 그리고 언니가 27에 한번 실패를 봤어야 돼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 됐던 뭐 다른 사람이 됐던 뭐든 한 번의 상처는 분명히 받았어야 되고 차라리 우리나라보다 사신국에서 언니가 풀어먹고 뭐 직업이나 그런 쪽으로 언니가 시야를 더 넓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좀 아까운 케이스야. 한국에서 커피숍 하기에는 손으로 풀어먹고는 살아야 되거든요. 말로 풀어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거든 조금. 또 그럼 아까 진림동 그 커피집이 괜찮다는 얘기네요. 나는 괜찮아요. 커피를 하면. 나는 괜찮아요. 빈 가게인데 그 컴포즈가 들어오면 그때 그랬던 거. 좀 비싼 거 아니야? 출발하면 비싸. 내 말이 맞았네. 엄마의 마네킹. 엄마의 마네킹. 아까 전에 내 말이 맞았어. 엄마의 마네킹.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못해 아무것도 못해. 어?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까지 못해 이 정신 이 씨. 이.